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야덱을 연습해 왔는데, 이게 연습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2등 이상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은 즉, 2덱도 엄청나게 좋다는 거예요. 자, 우선 2덱을 할 때는 포로 전설을 들었을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포로 전설이나 혹은 아이템이 많으면 괜찮기 때문에 이즈리얼 전설까지도 괜찮습니다. 자, 빌드업 같은 경우는 자야덱이 아이오니아에 토벌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진이랑 자야, 아이오니아 빌드업이 가장 좋아요. 자, 이게 아이오니아가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런 경우는 곡궁이나 BF를 처리할 수 있는 빌드업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지금은 이제 뽀삐 두 마리가 나왔으니까 일단 요새에다가 데마시아 빌드업 이렇게 될것 같고요. 자, 가장 좋은 거는 아이오니아지만 아이오니아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한다. 자, 뽀삐가 먼저 이성이 붙었고 지금 아이오니아 유닛이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데마시아 빌드업은 확정이 났고요. 자, 여기서 사레벨 들어갔을 때 넣을 만한 유닛, 다르킨, 그러니까 나피리가 가장 좋습니다. 자, 요새도 받을 수 있고 기원자도 받을 수 있고 토벌자도 받을 수 있어요. 아, 토벌자가 아니라 학살자. 그래서 이 중에 잘 나오는 유닛을 사렙 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을 게 없을 때 나피리를 넣으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아이오니아 왕관을 먹었을 때육 아이오니아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자, 이번에는 그냥 정석 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이오니아 왕관은 패스하겠습니다. 이거 행운의 장갑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행운의 장갑을 갔을 때템 처리를 어떻게 할까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자, 생각해보니까 이 덱이 4원짜리 유닛들을 많이 써요. 자, 도장을 다 거기다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레벨업 하면서 나필이 넣어주고, 자, 도장을 일단 뽀삐가 2성이니까 뽀삐. 자, 그 다음에 나필이 주도록 할게요. 자, 이게 포로 전설이나 이즈리얼 전설 같은 걸 들었을 때는 플래티넘 맵을 골라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도장을 주실 때도 2성 위주로 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초반 단계에서는 방템을 더 만드는 게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암라인을 주는 게더 좋습니다. 자, 이 자리를 볼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라오이 페어, 카시오페아 페어 둘다 잡아놓겠습니다. 자, 둘다 요새랑 기원자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활용이 가능해요. 자, 이덱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토벌자 유닛들을 다리우스를 제외하고 전부 다 써주시고, 거기에서 암라인을 쉔, 타릭, 그렇게 하면 여섯 마리잖아요. 한 자리가 더 비는데, 세주아니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조합은 사토벌자, 그 다음에 쉔타릭, 세주아니 이렇게 들어가면 7렙대 조합이 완성이 된다. 자,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지금 일라오이랑 카시오페아가 둘다 2성이 붙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나피리를 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5레벨 찍었을 때다 넣어줄 수 있으니까 둘다 붙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행운의 장갑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냐면, 일단 행운의 장갑을 먹었기 때문에 도장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야템이나 아니면 닐라템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러면 이제 갈리오까지 잡을 수 있고요. 자, BF 곡궁이 없기 때문에 장갑을 들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2성이 좀잘 붙네요. 자, 이렇게 빌드업하고 있는 유닛들이 2성이 잘 붙을 때는 덱을 전환할 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창고에 내가 원하는 유닛들이 전부 다 모였을 때다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시즌은 데마시아 아이템이 고정입니다. 갈리오한테는 무조건 구원이 나오고 케일한테는 거학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닐라 아이템이랑 자야 근본 아이템 이렇게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자야 같은 경우는 그냥 BF 곡궁 때 진짜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됩니다. 다만 토벌자 시너지 자체가 스킬의 치명타가 터져요. 그래서 인피라는 아이템, 뭐 보석 건틀렛, 자, 이렇게 치명타 아이템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아이템을 당장에 줄 거라면 거학의 뭐 정의의 손길, 방패 파괴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토벌자 덱을 갈 거기 때문에 진을 잡아놓도록 하고요. 자, 토벌자 중에서 다리우스는 쓰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리우스 같은 경우는 언제 쓰냐면 토벌자 문장을 먹으면서 8레벨을 갔을 때쓸수 있어요. 자, 그때 6토벌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디테일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게 결국에는 애쉬랑 세주아니를 쓰니까 프렐류드를 쓰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속삭임이 필수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만들 수 있는 아이템, 치명타 아이템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인피 만들 수 없고요.
최후의 속삭임도 프렐류드가 들어가니까 필수가 아니니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거악밖에 없는데 거악은 초반에 효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들지 않은 것 뿐이에요. 자, 이러면 그냥 이 자리 챙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아이템들을 보시면 결국에는 거악의 방패 파괴자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증강체까지 보고 판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저는 그냥 거하게 방패 파괴자 주도록 할게요. 자, 연승할 때는 제가 6레벨을 찍으라고 했는데 지금 6레벨을 찍지 않은 이유는 이성이 워낙에 잘 붙으면서 아이템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증강체 볼 겁니다. 어? 야, 지금 이거 주사위 던지기 나왔는데 자, 이게 찬템이 행운의 장갑이랑 겹쳐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겹쳐지면 완전 사기거든요? 자, 이거 주사위 던지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레벨업 하면서 슈리마 잠깐 챙겨주는 걸로 가고요. 자, 이거 되네요. 지금 어울리는 찬템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도장이 너무 많아서 살짝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닐라랑 자야를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닐라랑 자야한테 도장을 다 주고 난다면 거악이랑 방패 파괴자가 남기 때문에 공템을 소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야랑 닐라 둘 중 하나는 그냥 도장 하나만 주고 나머지는 공템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진이성 붙이고요. 애쉬 잡고요. 자, 퀸도 학살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퀸을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지금은 이제 데마시아를 한 마리 뺄만한 유닛이 없습니다. 자, 퀸을 쓰려면 7레벨 단계에서 잠깐 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7레벨 조합 단계에서 타릭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타릭 같은 경우도 이제 후반 갔을 때 결국에 크산테로 바뀝니다. 자, 지금부터 이자가 깨지면서 잡아놓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우선 자야가 장갑을 들고 있습니다. 자, 안 남았고요. 자, 일단 7레벨 찍고 퀸 집어넣어 주고요. 자, 원래 같으면 7레벨 단계에서 돈을 조금 쓰면서 조합을 맞춰놓고 넘어가는데 근데 이번 판 같은 경우 그냥 8레벨까지 달리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연승을 그냥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8레벨까지 달리고 자, 그때 조합을 한번 맞춰줘 볼게요. 그리고 이번에 하나 더 노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도장이 많을 때는 5원짜리 유닛한테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 증강체가 또 플래티넘 증강이 나온다면 레벨업 같은 걸 통해서 9레벨을 빨리 찍어주고 5코스트 밸류 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닐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탐색을 해봤을 때도 지금 자야 덱을 가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자, 이 말은 즉 이제 8레벨 단계에서 조합만 빨리 갖춰놓고 연승을 이어나가 준다면 잘하면 4코 삼성도 찍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도장을 아리한테 넘기는 것도 괜찮아요. 도장이 넘어갔을 때 아리한테 블루가 나오면 그 전투는 거의 무조건 이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필이 나왔는데 레넥톤 대신에 나필이 쓰는 게 더 좋아요. 자, 일단 도장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각이 나왔기 때문에 아이템을 처리하게 된다면 용발의 거인의 결이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일단 일라오이한테 줘놓고 장갑은 아껴놓겠습니다. 일단 조합을 갖춰놓고 나서 아이템 처리를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템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좀 생각이 안 나요. 자, 일단 11연승 좋습니다. 아, 일단 실버가 나왔네요. 자, 판도라 아이템은 아예 필요가 없고요. 회복의 구가 지금 상황에선 가장 좋습니다. 근데 판도라 대기석이 나왔다. 자, 확실히 겹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러면 솔직히 회복의 구가 1등 하는 거는 더 좋아요. 근데 확실히 여유가 있고 겹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자야 삼성이랑 닐라 삼성을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8레벨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7렙 조합을 좀 갖춰주면서 4원짜리 유닛들을 빨리빨리 돌려주는 게 더 좋아요. 난 물러서지 않아. 자, 다리우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팔면서 일단 아펠리오스, 피오라 자, 이렇게 4원짜리 돌려주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시즌은 판도라 대기석이 막 시작했을 때 창고에 올려놓으면 변했었잖아요. 자, 그거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 확실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토벌자들은 전부 다 모였고요. 창고에 타릭, 쉔, 세주안이만 나오면 갈아엎을 수가 있다. 자, 피오라 올려놓고요. 자, 세주안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에 엎어야 될 것 같아요. 창고에 자리가 없습니다. 자, 한 마리 한 마리 정리해주고요. 한 번에 다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템처리가 좀 애매한데 일단 거하게 방패파괴자 같은 경우는 자야한테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닐라한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장 하나는 자야, 거학 방파는 닐라,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직 조합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더 써야 됩니다. 자, 일단 이자는 챙겨주는 걸로 가고요. 자, 이렇게 처음에는 4원짜리 1성을 좀 돌려주다가 2성이 붙기 시작한 시점부터 4코 2성을 돌려주시면 돼요. 자, 템이 많으니까 도장을 더 만들지 말고, 자, 이거 뒤집게 챙겨오면서 한번 토벌자 각을 보겠습니다. 자, 쉔 나왔고요. 자, 타릭 나왔고요. 자, 세주 2성. 조합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서 갈리오랑 타릭 바꾸면 이게 7레벨 조합이에요. 자, 자야 2성 붙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8레벨 찍고 사이온이나 아트록스 같은 거 들어가면은 조합이 완성이 되는 건데, 자, 토벌자 문장을 만들 수 있을 때는 8레벨 단계에서 사이온 같은 걸 쓰는 게 아니라 다리우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합이 거의 다 갖춰졌기 때문에 8레벨을 찍어도 되는데, 자, 그래도 4코 이상을 붙여놓고 나서 8레벨을 가도록 할게요. 자, 용발에다가 토벌자 문장 지금 당장에 만들어줘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됩니다. 제가 좀 하나 고민하고 있는 거는 찬란한 도장을 지금 자야한테 넘겨줄까 살짝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넘어가는 게 더 좋긴 한데, 솔직히 찬란한 아이템이 공템으로 들어가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상태로 가도 돼요. 이미 템의 설계가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바꿔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공템 자야를 한번 보고 싶기 때문에 바꿔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아트록스 나왔죠. 이번에는 원래 타릭을 쓰는 건데 타릭을 그냥 빼야 될 것 같아요. 이러고 이제 8렙 때 다리우스가 들어가면 전쟁 기계에다가 6토벌자가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4원짜리 유닛 하나 찾아야 되니까 돈 여기서 계속 써도 돼요. 넌 이미 죽어 있다. 단지 아직. 자, 그대로 남는 아이템들은 그냥 아트록스한테 다 챙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트록스 같은 경우도 방템, 뭐 공템 다 좋으니까 정의의 손길 하나 주겠습니다. 자, 토벌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정의의 손길 효과 좋고요. 자, 생각보다 지금 4코 이상이 잘 안 붙었습니다. 자, 판도라 대기석은 제가 설명을 지금까지 많이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4원짜리 유닛들 페어가 잡히는 거는 왼쪽에 빼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이것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2성이 붙고 그 2성이 붙은 걸 다시 돌려주면서 3성을 노리는 거예요. 자, 일단 닐라까지 2성이 붙었고요. 그림자로부터 슈리만은.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중반 넘어가서는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세주안이 옆에다가 닐라랑 자야를 같이 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유닛들을 살짝 왼쪽으로 치워주게.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자르반 시시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일단 세주안이 같은 경우 이 상태로 넘어가면 삼성이 붙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번 판에 1등이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세주안이 삼성을 이번에 보고 싶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그냥 쉔한테 들어가 있는 아이템 넘겨주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찬란한 아이템 닐라 자야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주안이도 그냥 돌리겠습니다. 쉔이랑 세주안이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러면 이제 4코 2성을 두 개나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나왔으니까 지금부터는 8레벨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원시원합니다. 자, 일단은 뭐 딱히 먹을 아이템이 없는데 그나마 학살자,
근데 솔직히 학살자 먹으면서 아트록스를 키워준다 괜찮긴 한데 자 이번 판은 제가 볼 때 어차피 1등이에요. 그래서 그냥 비싼 거 갖고 오겠습니다. 저 지금 라이즈 올려놓으니까 안 돌아가죠? 이거 판도라 대기서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당장에 8레벨을 찍을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근데 그냥 안 찍을게요. 지금 당장에 8레벨을 찍으면 연승을 이어나가면서 그대로 게임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긴 한데 자 이게 각이 잡혔을 때 삼성을 노려봐야 돼요. 닐라 나왔고요. 자, 둘 다 찍으면 베스트인데 이제 둘 다 찍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상대방들 피를 보니까 피가 많이 없어요. 자, 그리고 자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킬 데미지이기 때문에 구인수가 필수까진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아이오냐 효과 자체가 평타를 치면 마나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구인수를 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스킬을 많이 쓸 거냐 아니면 한 방에 터트릴 거냐 약간 이 개념으로 아이템을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쉔 다시 이성 붙었고요. 자, 4원짜리 사면서 다시 올려놓고 자, 이러고 이제 다음 턴에 8레벨을 찍고 자르반 2성 뭐 다른 거 2성 딱 올려놓으면서 닐라랑 자야를 같이 노리면 게임 끝. 이제부터 그나마 아이템을 줄만한 게 이제 진, 애쉬, 다리우스인데 뭐 다리우스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리우스는 뭐 피바라기나 거학 이런 거 다 좋으니까 아무거나 고르면 될 것 같은데 거학으로 가겠습니다. 8렙 찍고 다리우스 들어가면 시너지 깔끔하고요. 자 이제 돈 쓰면서 2성 고치면 되고요. 자 피오라 페어 먼저 잡아주고 자 조합은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5원짜리는 아예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리우스도 지금 2성 필요 없어요. 자 쉔 페어도 잡고요. 자 피오라 2성 이러면 끝났습니다. 지금 사코인성 3마리 돌아가요. 이 다음 턴에 다 찍힐 수도 있습니다. 자, 삼성이 아직 나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벌써 다 이기죠, 그냥. 자, 이번 판은 그냥 쉔을 찍었으면 쉔은 이미 나왔겠네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기회가 두 번밖에 없습니다. 네 분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두 분 죽고요. 다음 턴이 1대1이에요. 자, 이번에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 나오면 다 팔면서라도 가장 많이 나온 걸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나가지 말라고 채팅 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공손하게. 자 닐라 나왔습니다. 좋아요.